한 이틀 약 먹고 이틀 정도까지 엄청 어지럽더니 오늘부터는 또 괜찮거든요? 부작용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리나 우리 집에 독감 환자가 한 명 더 발생을 다리니? 아빠? 다리니? 과연 누굴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옮은 사람은 85, 85, 38점이 내가 지난 영상에다가 이제 안 아프겠다고 막 열심히 영상 재밌게 찍겠다고 했단 말이야. 또 슬픈 영상이잖아. 그러니까 너 왜 어디서 걸려와서 오빠까지 걸리냐. 이분이요. 이분이 그저께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뽀뽀하고 그랬대요. 어차피 다 없는다고. 그리고 지금 오빠 얼마째 다리니 멀쩡하더거든요. 다리니는. 야. 왜? 그럼 어떻게? 뭘? 널 사랑하는데. 아빠도 이쁜 사람이지. 잘 만났다 오빠. 안 그래도 찾아다녔어. 왜? 병원 가야지. 아니 안 가도 될 것 같아. 나의 그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 뭔 소리? 아니야 나 안 가도 돼. 저기요. 아니야 막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나 심각해요. 참을 수 있어. 뭘 참? 아니야 참을 수 있어. 나 그리고 원래 조금 아프다고 약 먹는 거 별로 안 좋아. 조금이 아니고 이건 독감이에요 독감. 아니야 근데 내가 버틸 수 있잖아. 왜 버티는데 아픈 거를? 아니 그렇게 죽을 정도는 아니야. 나도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 죽진 않았어. 아니 여러분 어저께 이분이 열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해열제도 제가 먹으라 했는데 안 먹었거든요? 오빠 지금 타미플로 먹기 싫어서 그러지? 아니야. 오빠 원래 내가 원래 진짜 아프지 않는 이상은 약 같은 거 잘 안 먹어. 이거는 독감은 저기 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아니 나 막 오빠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괜히 합병증 오고 그러면 진짜 끽끽끽 죽어. 나 그 정도로 아프지 않아.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보면 몰라? 그 정도로 막 그렇지 않아. 야 그나저나 너 얼굴 되게 크게 보인다. 아 진짜 제가 저랑 나린이가 타미플루를 먹고 그 타미플루 부작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부작용에 조금 시달렸거든요. 아 속 안 좋아. 속이 안 좋아? 응. 엄마는 왜 그래? 나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여기 돌아. 너도 두 개가 누구야? 괜찮아? 안 괜찮아. 야 여기 보시면은 타미플루 부작용의 구역부터 이게 이런 게 진짜로 있대요. 근데 이거 되게 약간 흔한? 약간 그런 거고 저는 어지러움증이 되게 심했었는데 한 이틀 약 먹고 이틀 정도까지 엄청 어지럽더니 오늘부터는 또 괜찮거든요? 부작용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오빠 타미플루가 부작용은 저렇게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이 독감 바이러스는 타미플루밖에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거 먹으라고 한단 말이야. 권장을 한다고. 그게 아니고 조금 아프다고 약을 먹으면은. 죄송한데 이게 오빠 지금 거울 좀 보고 와서 말해봐. 조금 아프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럼 해열제는 또 왜 안 먹어? 타미플루 그렇게 싫으면 해열제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몰라 그냥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프지 않은 이상은 약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야. 토린이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도요 진짜 많이 아프지 않은 이상 진짜 약 잘 안 드시는 부모님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힘들게. 아 몰라 아빠 가 안 먹어. 자 여러분 나린이가 내일부터 이제 등교를 해도 돼서 서류 떼러 병원에 가고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간 김에 제가 의사쌤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토니님께서 병원에 오려고 안 하는데 정말 독감을 그렇게 약도 안 먹고 해열제도 안 먹고 버팅겨서 해도 되는 병인지 그렇게 해서 토니님한테 이거를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보라고 이거 보라고 병원 당장 가야 된다고. 엄마 괜찮다고 하면 안 가도 돼? 그치? 괜찮다고 하면 뭐 굳이 안 가도 되겠지만 나는 야 저 뒤통수가 뭐야 여기야. 굳이 그렇게 아픈데 버틸 필요가 있나 싶어서. 살짝 올려주고
근데 저희 남편이 지금 고열이 나는데 병원에 안 오고 혼자 그냥 버텨서 일어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돼요? 병원 안 오시겠다는 거는 결국은 검사를 네. 안 하시겠다는 의지일 텐데 그렇더라도 약을 안 먹겠다고 약국약 아니 예를 들어서 해열제를 안 먹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해열제도 안 먹어요. 아, 자기가 지금 견딜 수 있다면서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뭐 해열제 먹는 게 결국 편하려고 먹는 거니까 네. 나는 약을 안 먹어도 굉장히 편안하다 안 힘들다 그러시다면 네. 뭐 약을 안 먹으실 수도 있겠죠.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요. 물론 아... 이제 대부분은 그래도 좋아져요. 아 독감도요? 네, 네. 네. 다만 그 일부 더 심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뭐 그러면 얼른 병원 오시고요. 그냥 심하게 약을 지나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나린이 이제 학교 가도 된다는 소견서를 받았고요. 어디로 가? 이리로 가야 돼. 일로. 아 이렇게 약을 안 먹고 버텨도 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해열제는 먹으라 그랬지 나린아. 해열제는 먹으라는데 니네 아빠는 무슨 고집이니? 가서 보여줘야 되겠어요 이거. 이러다가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랬잖아. 응. 그치? 너도 분명히 들었지. 그럼 더 고생한다 이제. 오빠! 어? 잘 만났다. 오빠 일로 와. 오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당장 병원 가. 왜? 나 지금 더 쌩쌩해졌는데? 의사쌤이 한 말이 있어. 병원 가야 된대 무조건. 왜? 독감은 치료 안 하면 죽는 거야. 독감이 아닐 수도 있잖아. 옆에 있었는데 열나면 독감이지. 그리고 독감이었으면 나 막 계속 누워 있어야 돼. 그럼 열은 왜 났을까? 목감기? 뭐래 그지? 오빠가 목감기로 열난 적이 있어? 독감이 확률이 크지. 어쨌든 맞는지 아닌지 병원 가봐야 알지. 사실은 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거 웃긴 사람이네. 내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찍었어. 보여줄게. 그래요 봐봐. 그리고 선택은 오빠가 하는 거야. 어 그래요. 자 이제 선택하세요. 아니 의사선생이 그러는구만. 버틸 수 있고 참을 수 있으면은 이게 버텨지면 괜찮은데 버텨져 지금. 선생님이 그랬잖아.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그럼 그때 가면 되지. 더 심해져서 더 고생하는데. 아니요 지금 지금 내가 내 몸 상태를 내가 더 잘 아는데 쾌차하고 있는지. 쾌차하고 있는지. 어 진짜요. 오빠 언제부터 몸이 안 좋았어? 나 아플 때 그랬어 혹시? 아니면 그때부터 이제 아 이게 좀 몸이 약간 좀 열이 오르는 것 같고 막 그랬었지. 아 진짜? 그럼 오빠도 아프긴 아팠네. 그동안 몰랐던 거지. 약을 안 먹고 그냥 뻗탱긴 거지 계속. 근데 그 뻗탱긴 게 막 힘들게 막 쥐어짜서 뻗탱긴 게 아니고 아닌데? 짜증내던데? 아닌데? 그러면 난 열 한번 재봐. 지금 아, 한번 보자. 열 올랐을 것 같은데? 왜? 쾌차하고 있다며요. 아니 네가 지금 막 그 얘기하느라고 열불 내가지고. 아 379. 어? 해열제도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건강한 거지. 내 면역력이 좀 좋은 거지. 또 다시 면역왕 하는 거야? 일단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까지는 오빠의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이제 열 체크하고 내가 감시는 할 건데 더 심해지면 진짜 내 원망하지 마세요. 난 모르겠어. 난 계속 얘기했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건 내가 너. 알았어 알았어. 내렸다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좀 토니님 상태를 지켜보도록 하고. 그나저나 우리 다린이는 어때? 걱정스러운 게 다린이도 열을 지금 한번 재보려고 해요. 한번 다 한번 재봐요. 다 재볼 건데 일단 다린이를 좀 체크를 해보고 올게요. 그래요. 아 얘는 저기 나쁜 애 같이 보이진 않지? 아니 얘도 아니 얘도 언제 올라간 거야 방에? 방금 전까지 주방에서 막 뛰어놀던 애가. 아들 너 열 좀 들어봐. 봐봐요. 완전 정상이네. 끝까지 버텨. 왜? 이거 면역왕이 되길 바랄게. 응? 다리 절대 아프지 마. 알았지? 알았지? 뭐 시무룩해 왜? 뭐 때문에 아프지 말라는데 왜 그러지? 아니 누나는 그것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과외도 다 뺀 다음에 학원도 다 뺐는데 그 독감 내가 만약에 안 걸리면 나는 학원 원래대로 다 나는. 야 안 아픈 게 낫지 안 아픈 게 낫지 지금 학교 안 갈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마지막 점검 왔습니다. 마지막 점검. 나 열나면? 아까 병원에서 안 나긴 했는데 안 나. 어디? 오 안 나. 나중에 안 나고? 이랬는데 나만 나는 거 아니야? 오! 내가 제일 낮아! 우와!
내가 제일 건강해. 36.8. 아무튼 저희가 지금 다 되게 괜찮은 상태예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터니는 좀 잠깐 내가 오늘 하루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터니 씻고 나왔네. 네, 씻었어요. 밤 되니까 좀 아프지? 아파? 조금? 아, 밤 되니까 조금 그래? 조금 열이 오르는 것 같긴 해. 아, 진짜로? 막 더 심각해지거나? 아니, 막 엄청 처지진 않아. 근데 아, 너 이상하게 왜? 아프길 바라는 것 같다. 아, 걱정돼서 그러지. 이러다 오늘 막 밤에 새벽 끙끙 앓고 막 내일도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왜? 걱정되는 게 아니고 진짜 걱정돼. 왜 안 아프지? 아파야 되는데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신기하니까 오빠가 나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래, 알았어. 일단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제발 마지막 오늘까지 내가 체크해줘 그랬잖아. 줘봐. 오늘 밤 고비 넘기면 내일은 진짜 괜찮은 걸로 신경 끄겠습니다. 왜 또 뽀얗지? 아픈 사람인데? 어? 더 내려갔어. 와, 내 면역력이 그 바이러스를 지금 물리쳐가지고 이기고 있는 거야? 이기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하나 가르쳐줘? 팁? 어떻게? 어? 어떻게? 조금 아프다고 약 먹고 그러지 마. 나의 면역력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야, 진짜 아프면은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빠 같지 않아. 지금 오빠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잖아? 진짜 그렇게 믿고서 아파도 약 안 먹고 끙끙 앓고 난리도 아니지. 끙끙 앓을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르지 그거. 아무튼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요? 독감인데 해열제 하나 안 먹고 이렇게 그냥. 그건 모르지. 독감인지는 모르지. 독감이야. 독감이 아닐 리가 없어. 그래요? 어떻게 시기 적절하게 딱 나린이가 독감일 때 오빠가 열이 오르냐? 야, 야, 니나 잘해. 부러워서 그래. 야, 니나 잘해, 니나. 지금 이러는 거 보니까 안 아픈 거 맞네. 에휴, 진짜 사람이.